반갑습니다. 2023년 1월 18일. 자, 오늘 조건 검색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S200 두 종목이 나왔습니다. 두 종목이 나왔고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나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비올이 나왔습니다. 비올. 예, 첫 번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 번째가 비올.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저희 이제 종가 종목이기도 한데, 이게 오늘 제가 아침에 다 수익 실현을 하라고 했는데, 검색식에서 그 이후에 잡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잡히고 난 다음에 조금 이게 왜좀 불안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또 올라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 검색식은요, 제가 여태 만든 시리즈를 보시면 뭐, 1111, 22333,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의 방식들은 오르는 말에 같이 올라타는 거예요. 오르는 말에 같이 올라타는 건데, 대신에 확실한 말만 올라타자. 이게 이제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런데, 장이 갑자기 안 좋아진다든지, 종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만든 이 S200은, 오르는 말에 올라타기는 하는데, 오르기 전에 타자는 거예요. 오르기 전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요. 종목을 이렇게 압축을 시키면서, 오르기 전에 미리 올라타자. 세력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타는 거예요. 더 이상 저는 업그레이드는 정말 힘들지 않냐. 여기서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힘들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버 이거 지금 검색식을 5년간 지금 데이터를 축적을 해놨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검색식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연구하고 개발하고 돈 꼬라박고 또 해보고 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손에 장 찍습니다. 이 검색식은 장중밖에 테스트가 안 돼요. 장이 끝나고 나면 망고 도루묵이 아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검색식은 종목이 많이 뜨면 안 돼요. 많이 뜨면 그것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검색식은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내가 검색식 10개 있다, 20개 있다 다 필요가 없어요. 확실한 놈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확실한 놈딱 하나만. 조건 검색식이 뭐냐면요. 하나의 로직입니다. 이 로직,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거다. 그거를 갖다가 제가 10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밤잠 안 새가면서. 결론은 뭐냐? 오르기 전에 미리 타자. 세력이 들어갔을 때. 그런데 종목 개수를 줄여야 된다. 어떻게 해서 세력줄을 갖다 발견할 거냐? 그러한 로직이 이 검색식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조건 검색식은요. 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키오메 캐치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물론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자동이 편합니다. 근데 짜릿한 맛은 수동이 짜릿하긴 하죠. 예, 그래서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오늘 63,900원에 잡혔고요. 비올은 3,900원에 잡혔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자, 오늘 레인보우 비올부터 한번 비올은요. 참고로 어제 잡혔는데 또 잡혔어요. 충분히 수익 실현 나왔죠. 레인보우 로지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충분히 또 이것도 나왔죠. 자, 내가 실력도 없고 내가 시간도 없다. 그러면 검색식 쓰시면 돼요. 내가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면 검색식 쓰는 게 정답입니다. 그냥 스타트만 눌러 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스타트만 눌러 놓으시면 돼요. 자, 오늘 후기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려주고 계시는 후기 사례. 먼저, 새로이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새로이님. 69만 9천원, 비올. 비올은 어제 잡혔는데 오늘 또 잡혔어요. 말씀드렸지만 밑에서 잡힙니다. 밑에서. 세력줄로가 잡히기 때문에 밑에서 잡혀요. 세력이 모을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레인보우 잡히는 거 보고 더, 아, 정말 내가 만든 게 정말 확실한 물건이구나.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아침에 레인보우를 회원들한테 종가로 드리는 회원들한테 다 수익 실현을 하라고 했거든요. 자, 검색실 쓰시는 분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다 수익 실현 다 하라고 했어요. 어제 10시에, 밤 10시에 다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검색식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와, 이것도 왜 잡히지 이랬는데, 검색식이 잡히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이게 6만 5천원까지 가더라니까? 나는 그걸 보고 와, 내가 진짜 제대로 만들었구나. 이제 더 이상 업그레이드는 없다. 그런 생각이 더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새로이님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수익조안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올. 제가 이거를 그냥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팔라고 했어요. 제가 밤 10시에 내일 되면 다 판다. 예, 이거 보면 내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부 익절합니다. 이게 몇 시입니까? 10시 50분이잖아요. 어제거든요. 어제. 우리는 시초가 다 던졌어. 근데 다 던지고 난 다음에 검색식이 잡히길래 저는 아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진짜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팔고 검색식 잡히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치고 올라가더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지금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월 수익 냈죠. 수익 조안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이용 후기. 대박 주린이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롯데 관광 개발 비율 전부 다 먹었어요. 검색식 좋은 게 뭔지 압니까? 평생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평생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생 힘 닿는 데까지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겁니다. 이거 있으면요, 솔직히 리딩 안 받아도 돼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버 영웅님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한종목님 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자, 이분도 수동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콜라님 마찬가지입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양산가쁘님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율. 저는 레인보우 계속 말씀드리는데, 팔고 다시 검색식에서 잡히고 올라가는 거 보고 정말 이 S200은 물건이다, 제대로 된 물건이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 평생 돌리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양상가쁘님. 그라포님 마찬가지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올 롯데 관광개발 축하드리고요. 호호마마님 마찬가지입니다. 비올. 비올은 어제 잡혔는데 오늘 또 잡혔어요. 잡힌,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올라갈 거니까. 지금 장도 좋지도 않습니다. 오늘 또 빠졌죠. 지금 완전 또 박스장 들어왔죠. 장이 정말 안 좋을 때 그때도 수익을 냅니다. 이건. 자, 그리고 콜라니, 야그라포니, 호마마니, 빨간 우산이 마찬가지입니다.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우리가 8,000원대 잡혔어요. 대박인 거지. 축하드리고요. 또 보겠습니다. 깍두님 보겠습니다. 깍두님은 간장님이신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롯데 관광개발 비올. 롯데 관광개발, 제가 말씀드리지만 캐치는 종목이 최고 10개까지 되거든요. 그거 개수만 잘해주면 돼요. 안 주는 애들은 그냥 짧게라도 치고 나와버리면 돼요. 이분도 되게 바쁘신 분이에요. 간장님이에요. 예, 네, 간장님인데 그냥 틀어놓고 스타트만 해놓으면 돼요. 그냥 스타트. 아무것도 하지 말고 스타트만 해서 그 손가락 한번 눌리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갤럭시님 마찬가지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블루레인님 마찬가지입니다. 레인보우 롯데 관광개발 비올 전부 다 먹었죠. 자, 이 검색식은 정말 최고의 아이템이다. 예, 최고의 아이템이다. 그리고 전화무정님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비올. 여러분들께서 이 검색식을 가지고 계시면 평생을 돌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가지고 있으시면 남한테 가서 추천 안 받아도 됩니다. 이 안에 모든 로직을 다 넣어놨어요. 추천 안 받아도 되고요. 혼자 해도 됩니다. 진짜로.
빨리 연락 주세요. 자, 키움 증권만 됩니다. 키움 증권만 가능하시고요. 검색식 받으실 분들은 010-8260-9542로 검색식이라고 문자를 주세요. 정말 절실하신 분, 정말 절실하신 분, 검색식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S200은 최고의 아이템이다. 밑에서 들어가요. 밑에서. 위에서 오르는 말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오르는 말이 될 줄 알고 밑에서 들어가요. 네, 밑에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돌릴 수가 있다. 나는 도무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건 검색 시 캐치 돌리는 게 답입니다. 예, 네, 답이에요, 이게. 예, 네, 이게 답입니다.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나는 아무리 해도 수익이 안 난다. 너무 힘들다. 나는 정말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조건 검색 시 쓰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아이템을 심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익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참고로 인증을 잘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S200 다음에 만약에 300이 넘으면 무조건 먼저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